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마녀님이다! 마녀님이다! 야! 마녀! 까이!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뭐야? 장난이었어? 응. 아, 난 또 마녀님이 마녀 수련은 끝내고 돌아오신 줄 알았잖아. 아유 참. 대신 마녀님한테 카드가 왔지. 어? 카드? 어이, 뭐라고 써 있는데? 자, 어려. 새로운 마법을 위해 고래 알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고래 알을 구해서 대머리 독수리 숲으로 보내줘라. 이사. 어? 고래 알? 그럼 우리 고래 만나러 가야 돼? 아, 당연하지. 어? 가만. 고래면 야, 엄청 클 텐데. 크지. 어? 아, 그럼 커다란 고래가 우리 잡아먹을지도 모르잖아. 아유, 싫어. 난 안 갈래. 아니, 네가 가. 네가. 아유, 싫어. 나는 고래 싫단 말이야. 네가 가. 아유, 무섭단 말. 갑자기 왜 전투기야? 이거 혹시 마녀인지?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둘이 가자. 하지만 난 고래 무서운데. 아, 그래도 가야지. 안 그러면 마녀님이 우리 지하 감옥에 가둬버릴걸. 어? 아, 지하 감옥은 더 싫은데. 아하, 그래.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큰 알이 뭔지 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알이요? 파주알? 삐! 아니야! 그럼! 공룡알! 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바로 고래알이야! 고래알이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래서 알도 어마어마하게 크대. 정말 그렇게 클까요? 그럼 이만큼 아니 이만큼 클걸? 고래는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데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너희들 고래가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지? 응.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고래는 물 속에 살지만 물고기와는 달라요. 아니 뭐가 어떡해요? 달라요 고래는 달라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어요. 달라요 고래는 달라요. 물고기는 수많은 알을 낳지만 고래는 한 마리 새끼를 낳아요. 달라요 고래는 달라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특별한 친구랍니다. 아니, 아가미로 숨쉬는 것도 아니고 알도 안 낳고 새끼를 낳으면서 고래는 왜 바닷속에서 사는 거야? 맞아. 아, 그냥 땅에서 살라고 해. 아주 옛날에 고래는 땅에서 살았어요. 네? 아니,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뼈는 마치 땅에 사는 동물들의 발가락뼈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옛날 옛날 고래는 곰처럼 커다랗고 네 발을 가진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땅 위를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고 해요. 우와, 신기하다. 아유, 천만 다행이다. 고래가 계속 땅에서 살았으면 우리랑 만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말 무서웠겠다. 참참. 그런데 마녀님이 고래알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어쩌지? 그냥 아무 알이나 보내자. 그래도 돼요? 어떡하지? 아니, 천둥은 또 왜 치는 거야? 설마 우리가 아무 알이나 보낸 걸 알고 이 마녀님이 화가 나신 건 아니겠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마녀님한테 온 건가 봐. 어서 읽어봐. 그래, 자. 어리야, 딸이야. 고래알을 보내라고 했더니 대체 뭘 보낸 거야? 너희들 때문에 마법을 다 망쳐버렸잖아. 너희들을 지하가 먹으러 보내버릴 테다. 아니, 가만, 가만. 고래알이 아닌가? 장어알이었나? 에란 모르겠다. 끝! 뭐야? 고래알이 아니라 상어알을 찾으란 거였어? 아유, 마녀님도 참. 아유, 참, 아이고.